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는 어제 퇴근을 하고 와서 머리를 잘랐어요. 좀 짧아졌죠? 꼬리랑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여기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긴 했는데 제가 드라이를 못해서 그렇고 좀 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조금 없어졌지 않았나요? 오늘은 좀 일정이 바쁩니다. 직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주말이 또 바빠지게 생겼어요. 원래 주말은 바빴구나. 오늘은 친구를 만나는데 두탕을 띕니다. 두탕? 소울을 도와주러 가고, 첫 탕은, 두 번째 탕은 이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 비둘기 때가 여기 소리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다 날아올라가지고 푸드드드득 거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갈게요. 오늘 은근 춥네. 고고! 안녕. 위로 올라가? 3층이야. 되게 높이 있네. 아, 저거구나? 응. 샬롱디 초콜라. 초콜라. 여기가 나의 탑입니다. 근데 여기 판매는 안 하고, 우리 점심 안에서. 안 나오지? 글씨 나오겠다. 아, 태국 음식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두부로 하나 주세요. 기본으로 드릴까요? 네. 3,000원이고요. 네. 나는? 오케이. 뭔가 혹시 눈으로 한번 주세요. 네. 드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베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를 떨어뜨릴 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방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연해지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료라는 잉크가 있고 염료라는 잉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염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베이스를 많이 떨어뜨리실 경우에 굉장히 많이 연해져요. 이런 종이 보이시죠? 저희가 네. 잉크 묻을까 준비인데 이런 종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번지는 종이에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한장 찢으셔서 보시면 그래서 비커가 이렇게 세 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려 주시는데 귀엽다. 다, 저희가 다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세 방울 떨어뜨리고 싶다 하시면 방울로 똑똑똑 세 방울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물방울 혹시 모양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떨어뜨린 방울 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 컬러 네임을 적어주시는데 그 유리 막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잘 적어야지 색깔이 올바르게 나와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완성이 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 제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있지. 이거 3개 이상 넣어도 돼? 내 맘이지. 그럼 아우고 다 했어요. 하고 지금은 만드는 중. 저는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풀도 있구나. 스팸도 있나? 시간이네. 내 스팸 귀엽다. 바나나 같은데. 너 왜 스팸 어떻게 해? 이 뭐야? 어, 알았어. 방해 꾼이다. 나는 방해할 방해 꾼이다. 짱 못 가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검색. 귀여운 거야. 토티아에 싸먹으라고 했는 거야? 응. 야. 거기 CBA 가면 아 해외 출장은 날씨까지 이게 내부 규정이야? 아, 내부 규정인 것 같다. 왜? 10시까지 간다고. 태희님이 아 오늘 일요일이